여러분,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일요일 아침 우리 햇살, 태양의 에너지를 받는 힐링하는 명상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게 될 명상은요, 편안히 누워서 호흡을 하시고 나에게 집중하시는 건데요. 제가 이끄는 대로 여러분 의식 차원을 두시면 되고요. 입안에서 굉장히 침이 많이 나올 거예요. 우리 침은 굉장히 진액이죠. 우리 몸에서 스스로 치유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 진액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진액을 꿀떡꿀떡 하시게 될 겁니다. 세상의 보약을 드시게 될 거고요. 지금 우리가 보통 커피라든지 여러 가지 차 많이 마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그 침이 굉장히 보약이라는 걸 잊고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 햇살 춥기 때문에 제가 원래는 날이 좋을 땐 밖에서 이렇게 제가 옆에서 감나무, 저의 사랑하는 감나무 옆에서 에너지 받음이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겨울이 됐기 때문에 저만의 이제 이 공간에서 이제 창문 커튼을 열어 제끼고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합니다. 누워서 명상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할 거고요. 제가 리드하는 대로 한번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고요. 저는 이것을 심상화하거나 뭐 생각하거나 상상하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의식 차원만 원하는 곳에 가시라고 하는 곳에 의식 차원을 옮겨가시면 되고요. 호흡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차크라 힐링, 그 다음에 개방 활성, 그 다음에 아픈 곳을 좀 달래주는 그런 명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창가에 커튼을 젖히시고요. 편안하게 앉거나 누우십시오. 저는 누워서 명상하는 사람이라서 누워서 합니다. 빼시고요. 어디 느낀 곳이 있으면 그것을 좀더 편안히 하시고 양손은 링을 감아 엄지손과 집게손을 링을 감아 두시고요. 호흡을 강력하게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편안히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시면서 입은 다물고 있고요. 혀끝은 살짝 천정 오목하게 패인 곳이 있습니다. 입안에 의식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식을 100회 머리끝으로 한번 가져가 봅니다. 이번에는 이마로 의식을 가지고 와 봅니다. 이번에는 의식을 오른쪽 콧구멍 들이마시는 숨에 가지고 와 봅니다. 이번에는 왼쪽 콧구멍으로 나가는 숨을 느껴봅니다. 의식을 집중해서 이번에는 목안 6번 차크라, 5번 차크라 인후에 의식을 가져가 봅니다. 그저 의식을 집중하시면서 호흡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른팔에 의식을 가져가고
의식을 가져가 봅니다. 자, 이제 의식을 심장에 가져가 봅니다. 나의 영체가 사는 곳. 의식을 폐에 가지고 와 봅니다. 공기 들이마시고 보내실 때 나의 폐가 움직이는 것을 자각해 봅니다. 자, 의식을 이제 명치 끝으로 가져가 봅니다. 배꼽 바로 위 태양신경총 3번 차크라로 가져가 봅니다. 계속 침이 많이 나옵니다. 꿀떡하십시오. 자, 이제 의식을 배꼽 아래 하단에 가져가 보세요. 회음부와 관략근 앞쪽의 가운데 부분으로 의식을 가져가 보십시오. 이번에는 의식을 엉덩이 뒤로 가져가 보세요. 양쪽 엉덩이 바닥에 닿아 있는 지면 느껴보세요. 자, 이번엔 그 의식을 돌아서 골반으로 양쪽 골반 뼈로 가지고 와 봅니다. 골반 전체 의식을 가지고 와 봅니다. 여전히 호흡은 편안히 하시면서 계속 침은 삼키시고요. 자, 이제 의식을 오른다리 허벅지로 가져가 봅니다. 혹시 불편하고 아프신 곳이 있었다면 호흡하시면서 그곳에 미안하다고 사과하셔요. 자, 이번에 왼다리로 의식을 가져가 봅니다. 자, 오른다리로 의식을 가져가 봅니다. 오른 무릎. 혹시 무릎이 아프시다면 미안하다 사과하시면서 호흡을 이어가세요. 자, 이번에 왼쪽 무릎으로 의식을 이동해 봅니다. 침은 계속 꿀떡 삼키시면서 이번에는 왼쪽으로 의식을 가져가 봅니다. 왼쪽 종아리. 이번엔 오른쪽 뒤꿈치, 바닥에 닿아 있는 뒤꿈치. 엄지발 끝에 가져가 봅니다. 엄지발가락 끝으로 의식을 가져가 봅니다. 자, 이제 왼쪽 엄지발 끝으로 의식을 가져가 봅니다. 자, 침이 계속 굉장히 많이 고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꿀떡. 자, 이제 의식을 양손으로 가지고 와 봅니다.
지금쯤이면 영성이 발전되신 분들은 양손에 에너지체가 보이거나 촛불 같은 것이 보이실 수 있어요. 빨간 촛불일 수도 있고 노란 촛불일 수도 있어요. 본인의 차크라에 관련된 빛입니다. 집중하시면서 호흡하세요. 그 상태로 에너지체 불빛이든 촛불의 불빛이든 그 상태로 호흡을 이어가십니다. 만약 공명이 돼서 회전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느낌이. 그러면 그 회전되는 느낌을 거부하지 마시고 맡기십시오. 놀라지도 마시고 맡기십시오. 지금 이 회전은 내 몸이 정화되고 있습니다. 청소가 되고 있습니다. 힐링되고 있는 거예요. 그저 편안히 느끼세요. 그 회전을. 그 회전은 자신이 막힌 차크라 쪽 건강 상태에 따라서 그 부위에 가서 더 강력하고 크게 돌 수 있어요. 이제 그 회전력은 온몸을 회전하고 있습니다. 지체가 돌고 있습니다. 그저 호흡하시면서 침도 꿀떡하시고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요, 정화하는 타임이기 때문에 정화하는 데 집중하세요. 계속 돕니다. 회전력이 대단합니다. 가슴으로 올라와 회전하고 목에 올라와 인후에 올라와 회전하고 당이 올라와 회전하고 머릿속에서 회전합니다. 머릿속에 막힌 곳이 정화되고 있습니다. 뚫리고 있습니다. 에너지에 의해서 회전을 느끼시는 분은 계속 그 회전에 몸을 맡기시고요. 정화가 끝나고 회전이 멈춘 분들은 그대로 편안히 호흡하시면서 계속 침을 삼켜주세요. 세상의 보약을 드세요. 회전은 정화는 사람의 몸 상태에 따라서 인간의 몸 정렬에 따라서 정화에 따라서 짧을 수도 있고 조금 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정화가 끝나신 분들은 혹여 무의식 세계에 들어가 주실 수 있습니다. 바닥과 모든 사물에 대한 느낌이 없습니다. 공중에 그저 떠있는 느낌, 나만 있는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자, 혹시 그런 것이 올라오신 분들은 자신이 아픈 곳을 나아지라고 명령해 주세요. 회복되어져라, 무릎아 회복되어져라. 혹시 허리가 아프면 허리야 낫거라, 허리야 낫거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주세요.
혹여 개인적인 기도, 바람이 있으시면 그것도 좀 해주시고요.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 앞에 합장하시고요. 양손의 에너지를 모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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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합니다.